어제 있었던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유승민 후보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유승민 후보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대선 때 이것이 표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어쨌건 세상을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오히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한 동정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유 후보의 SNS 친구는 어제 하루 6천여 명이 늘었고 힘내라는 응원의 글도 이어졌습니다. 집단 탈당 사태가 불거진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원 가입자 수와 후원금도 평소에 수십 배나 급증했습니다. 입당 당원이 1,500여 명에 이르러 평소에 50배 이상 1억 3천만 원 가까이 이르러 평소에 20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며 꿋꿋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한 유 후보는 오늘도 완주 의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명이든 12명이든 아니면 한 자리 숫자든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 딸 유담 씨도 국민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라며 손편지로 유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낮은 지지율로 고민했던 유 후보. 탈당 사태가 오히려 약이 될수 있을지 이번 대선에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